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재평가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수앱지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 및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34%의 거래량 49만 주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주가에 큰 등락 없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연구 개발, 즉 신약 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다만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강한 움직임은 어떤 이제 신약 개발에서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CMO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위탁 생산인데요. 이수앱지스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위탁 생산을 진행하는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원액 생산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올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이제 생산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 뭐 한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대량 생산 이슈와 함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아가서는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유럽 승인과 WHO의 승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한번 재평가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승인 가능성, 뭐 그거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죠. 뭐 WHO에서 또는 유럽 식약처에서 뭐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재평가,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시장에서 한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이수앱지스의 오늘 이슈나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오늘 뭐 별다른 내용이 뭐 크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헝가리 쪽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푸트니크 V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를 교차 접종했을 때 델타 변이의 83%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뭐 전혀 반응은 크게 없었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주들 이화전기나 바이넥스나 이런 쪽도 대부분 다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거든요. 이트론, 그 다음에 EID. 뭔가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횡보 흐름들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관심에서 한동안 좀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뭔가 이런 과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EID도 뭐 옆으로 횡보, 이화전기도 횡보,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이수앱지스나 뭐 이런 종목도 그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이제 서서히 바닥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점차 이렇게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슈가 있어도 주가의 흐름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주가에 반응하는 게 또 다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수앱지스는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방 흐름이죠. 하락 추세의 흐름인데, 이 흐름에서 이제 결국에는 벗어나야 어떤 이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00원대가 그 하나의 저항대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거래량이나 어떤 장대 양봉이 아니라 한 3%짜리 뭐 이런 정도의 상승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쉽다라는 거죠.
거래도 없고 장대 양봉도 아니고 뭐 3%짜리 반등이니까 상승으로 돌파가 되니까 뭔가 조금 2% 부족한 것 같고 돌파는 됐지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 구간에서 좀 잘 버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14,900원에 끝났어요. 네, 14,900원에 끝났고 제가 생각하는 뭐 15,000원대를 살짝 하회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반등을 통해서 15,000원대 위로 또 올려놓고 있죠.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지라인이 이게 만약에 지지라인이라고 본다면 어떤 요인, 즉 뭐 종목 자체의 악재가 아닌 시장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회할 수 있어요.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이탈됐던 부분들을 한 3일 이내에 회복을 한다면 여전히 이 흐름들, 이 구간이 지지라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지라인 깨지고 3일 이내만 회복하면은 여전히 지지라인이 견조한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인데 지난주에 살짝 깨지고 오늘 하루 만에 또 회복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추세 전환의 흐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대 위에서의 어느 정도 지난주 돌파 이후에 안착 흐름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라는 점이죠.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뭔가 이런 이제 상승은 했고 돌파는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거래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수앱지스가 하반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다라는 점에서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과 나아가서는 뭐 EMA, 유럽 식약처나 WHO로부터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어떤 품목 허가를 받는다거나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재평가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뭐 하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어떤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현재로는 이제 15,0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좀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걸 또 깨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거래량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시장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러면 다시 깨고 내려올 수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단단한 또 지지라인이 하나 있죠. 이 13,000원대하고 12,800원대에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여기서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이 구간에서 반등을 또 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구간 자체가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구간이라서 이 현재로서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를 좀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마 이수앱지스는 이 구간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방향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 가져갈 거고 여기서 어떤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동반해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이뤄질 수 있겠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따라붙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간다 그러면은 이제 한 16,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만 좀 넘어가서 또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 뭐 2만원대 중반 정도까지 가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거래 없이 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흐름에서 좀 빨리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5,000원대를 좀 벗어나서 안착을 하고 있으니까 안착을 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레벨업을 좀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슈도 붙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나아간다면 최대 이런 가격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런 자리까지도 22,000원대나 뭐 이런 자리까지도. 그래서 이 구간을 가기 위한 뭐 여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밑으로는 한 13,000원, 12,800원에 굉장히 단단한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도를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의 지지를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죠. 외국인들 뭐좀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뭐 긍정적인 그런 요인들을 찾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기술적인 관점에 좀 포인트를 두면서 하반기 이슈에서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하락을 좀 만회해가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